추미애 장관 인터뷰. 윤석열 눈치코치 없는 검찰개혁 회방. 굿모닝 충청 정문영 기자. 퇴임을 앞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5일 그간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렸던 윤석열에 대한 자신의 평가와 주장을 거침없이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보도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을 겉으로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정작 본인은 물론 측근과 가족에 대한 자기 주변 정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파렴치한 적폐 수준으로 깔아뭉갰다. 한마디로 눈치코치는커녕 오로지 썩은 검찰 사수를 위해 진정한 검찰개혁을 막무가내로 방해하는 양아치와 같은 회방꾼에 불과하다는 뉘앙스의 직격탄을 연발 스트레이트로 날렸다. 이날 보도된 인터뷰에서 추 장관은 판사 출신 법무부 수장으로서 명징하면서도 탄탄한 논리,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부동한 콘크리트 소신, 그리고 오선으로 다져진 정치 지도자로서의 관록을 구절구절 드러냈다. 좌하고 우면하지 않는 추진력으로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가진 그의 속내를 들여다보자. 추 장관이 인터뷰에서 쏟아놓은 주요 발언.